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뭐 카스테라나 빵 같은 거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국물로 만들어서 찰떡 있죠. 그 빵꼬물이 발려져 있는 찰떡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예식장에서 답례품으로 받아왔던 그 빵이었거든요. 먹다가 이렇게 남아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물로 만들어서 찰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에 조금 굵은 체에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분쇄기 있으면은 분쇄기에다가 살짝 살짝만 갈겠습니다. 너무 갈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살짝 갈면은 이렇게 빵가루가 나오거든요. 떡꼬물로 활용하겠습니다. 찹쌀가루를 오늘 500g만 하겠습니다. 이게 1kg짜리거든요. 반쯤 쓰겠습니다. 오늘 건식이고요. 특히 건식 구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습식은 불려서 빵하러 가야 되고요. 건식은 그냥 주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설탕 가루를 좀 넣겠습니다. 설탕을요, 한 3스푼. 달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드러워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 400ml에 소금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고요. 여기다가 섞어줍니다. 건식이라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반죽하냐면요, 이렇게 송편처럼 이렇게 뭉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이 물은요,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좀 남기셔도 됩니다. 이런 찰기가 있는 그 찰떡 같은 거 찔 때는 종이 호일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물론 종이 호일이 없으시면 면보도 하셔도 돼요. 근데 종이 호일이 나중에 이렇게 떼어내고 종이 호일은 쓰고 나면 뒷설거지 하기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종이 호일은 찰떡을 그냥 넣고 해도 돼요. 더 잘 떨어지게 하려면 설탕 조금 뿌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뿌리셔도 됩니다. 설탕을 한번 좀 뿌려놓으면 더 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요, 이렇게 듬성듬성 올려줍니다. 이거 나중에 끓으면서 서로 다 들러붙거든요, 어차피. 이제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500g 정도의 살은 한 15분 정도만 강불로 푹 익혀주겠습니다. 한 15분 돼서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장갑에, 비닐 장갑에 고무줄까지 하고요. 여기 도마에도 비닐 한 개 씌웠습니다. 기름을, 처음에 이렇게 기름을 조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 막 들러붙거든요. 물 준비해서 물도 발라가면서 하시면 종이는 다 떼서 이제 버리시면 돼요.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잘 안 들러붙거든요. 떡을 좀 때려서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비닐을 하나 이렇게 덮어가면서 마르거든요. 그러면 물을 좀 담아놓고요. 물을 이렇게 발라가면서 떡을 만드시면 돼요. 오늘 저는 요 시판용 앙금을 이렇게 사서 사용하고 남는 것도 냉동실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팥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하얀 앙금이 있어서 하얀 앙금 이대로 쓰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스푼으로 하나씩 이렇게 떠서 써도 됩니다. 빵가루는 이렇게 그릇에, 넓은 그릇에 담아놓고요. 한입 크기씩 만들면 됩니다. 시판용 앙금은 다니까요. 이렇게 조금씩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문지른 다음에요. 한입 크기입니다. 송편만해요. 송편만하게 한입 크기거든요. 만들면서 바로바로 그 고무를 이렇게 굴러줘야 됩니다. 마르기 전에. 자, 또 이렇게. 이걸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죠. 요게 빵이 조금 달기 때문에요. 그냥 이대로 앙금 속판 넣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인절미, 그 카스테라 곰을 인절미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너무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충분히 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속에 파당금을 좀 넣겠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거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떡이 조금 식어졌으면 속 장갑은 이제 빼셔도 돼요. 이렇게 비닐만 끼고 하셔도 됩니다. 고무를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게 지금 금방 뜨시면 좀 물렁물렁해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식으면은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집니다. 이게 찰떡은 금방은 너무 물렁하거든요. 이게 500g 하면 떡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앙금은 한 150g, 100g에서 한 150g만 있어도 됩니다. 예식장에서 받아온 그 카스테라 가면 식사하시는 분보다 그런 거를 받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좀 남아서 좀 그하다 싶으면 이런 거 갈아서 떡가루를 활용하시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곰을 묻은 카스테라 곰을 찰떡입니다. 이게 만들다가 하기 싫으면 떡이 자꾸 커져요.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하시고 떡이 꽤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맛있는 떡이 다 됐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죠? 말랑말랑하고 지금 바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있다가 더 차갑게 식은 다음에 먹으면 사실은 더 맛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속에 하얀 앙꽃 보이시죠? 달콤하고 정말 쫄깃하고 맛있습니다.